안녕하세요. 역사 유치원입니다. 오늘은 다시 배우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좋은 점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그 어떤 상황에도 그동안에 내가 했던 기억을 찾아 복사하여 붙이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전과 모험을 좋아했던 젊음이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궁금한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낑겨 살아갈 틈바구니는 남아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디지털 배움터를 알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대가로 얻은 불편함이나 디지털 문맹이라는 소리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여생 내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느 날 속에서 용광로 같은 화가 불쑥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은 내일 죽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 생각을 한 내 자신이 무척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와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어르신복지센터. 제목만 봐서는 오울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지만 속의 내용은 아주 튼실하게 꽉 채워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믿고 함께 검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라고 검색만 하여도 이렇게 다양한 안내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과정과 챗GPT 과정,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입니다. 챗GPT 과정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다음 주에 시작 예정이고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과정은 4주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전화하거나 카톡할 때만 이용할 줄 알았던 저에게 이 과정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스마트한 폰을 전 그냥 1%만 활용했을 뿐입니다. 너무 여러 개를 배우다 보니 다 잊어버리긴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 내게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익히게 됩니다. 특히 사진을 찍고 다양한 앱으로 보정하는 재미로 요즘 한껏 들떠 있습니다. 매일 걷기를 동반한 사진을 곁들여 보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닙니다. 혹시 저같이 디지털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친다거나 강한 거부반응이 온 분들이라면 더욱 추천합니다. 저와 함께 도전해볼까요? 도전이 없다는 건 퇴화하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면서 구글에 디지털 배움터를 접속해 로그인을 하려고 하니 보안사항이 하나 뜨네요. 구글에 제 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빨리 구글에 비밀번호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비밀번호 노출이 너무 많아 타인에게 노출된 비밀번호를 제가 못 쓰고 있다는 건 약간 웃픈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끊임없는 구독과 좋아요는 위대한 결정입니다.